그래 낄 순 있어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리하기 힘들게 이걸 해놓으면 어디 쓰냐고 이걸. 힘들어가지고. 테이원 맥스는 지금 노즐이 이렇게 뒤쪽이에요. 뒤쪽에서 풀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얘 완전 막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뒤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. 안 된다. 포기. 통으로 갈란다. 키워는 이거 노즐 고치는데 좀 고역이겠어요.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. 심지어 여기 또 작아. 쉬었던 건 처음부터 누워서 하는 거였어요. 그냥 미련을 버릴 걸. 그 크릴리티 영상에서 보면 얘가 마치 빠질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됐네요. 저기 필라멘트가 껴있네요. 이거요?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저기 가서 봐야 돼요. 저기 껴있는 필라멘트 보이시죠? 이게 노란색으로 잘 안 빠지게 그냥 본드처럼 해놓은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칼로 긁어내고 빼야 빠져. 쟤는 어디서 뚱땡이가 돼가지고. 이렇게 필라멘트가 뚱땡이가 되어 끼어져 있었습니다. 이게 다 뚫렸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다. 여기도 이렇게 필라멘트가 꽉 껴서 테플론 튜브에 막혀서. 이게 뭡니까 이게? 이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? 이거는 제가 여기 망치질해서 휜 건데 테플론 튜브가 있어서 잘라서 끼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꽉 끼죠? 근데 이제 필라멘트 낄 수 있어. 뚱땡이 될 수 있어. 이게 지금 보면 완전 우글우글해졌잖아요. 뚱땡이가 되면서 지금 익스트루더 작업도 남고 완전
이거봐요, 이거봐. 이 필라멘트 익스트루더와 이 뭐 필라멘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가열이 된 게 출력이 고속 출력이 시간을 오래 쓰게 되면 이 안에 이 고온의 온도가 익스트루더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럼 이제 이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똥땡이 가지고 끼는 거야. 그래, 낄 순 있어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리하기 힘들게 이걸 해놓으면 어디 쓰냐고 이걸. 힘들어가지고. 이제 뺐고요. 완전 새 걸로 교체합니다. 네, 또 꽂혀야 될 거. 오씨, 힘들어. 아? 그걸 왜 뺏겠냐? 여기다가 끼워야 되니까. 조여주고 됐어요. 튜브 새로 잘라온 거 여기에 끼고 얘는 익스트루더.
자, 노즐 갈아주고 일단 자체 검사 해가지고 진동이랑 레벨링 다 했고요. 필라멘트를 처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멘트 삽입. 으헤이. 처음 가열하던 노즐이다 보니까 그 처음 금속 가열되는 냄새가 납니다. 아예 통으로 갈아 버렸기 때문에 아, 잘 나옵니다. 아, 진짜 고생한 보람. 보이시나요? 깔끔한 출력. 노즐 교체 성공입니다. 잘 나오고 있어요. 깨끗해요, 아주 그냥. 레벨링도 마음에 드네. 라이더 센서 필요 없음. 없어도 잘 돼요. 노즐 수리하고 첫 출력물입니다. 오호. 마음에 듭니다.